물판물 팍팍. 물음팍물음 팍팍.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효쌤하고 원장님 오늘 잠깐 어디 가셨고요. 그래서 오늘 대신 네. 도사님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역삼동 돼지보살 존데이지입니다. 자, 오늘 그 이제 연말조사하고 오고 해서 네. 도사님 모시고서는 우리 한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요새는 이제 점친다 이러면은 되게 촌스럽다. 뭐라 그래? 어드바이스를 듣는 들어보는 약간 그런 시간을 그래? 예. 어드바이스 무슨...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상관 비슷. 그 뭐 우리 딴 거 없고요. 뭐 저희가 그 세 명 다 그 뭐 결혼한 유부남들인데 저희가 연애운을 보겠어요. 우리가 뭘 연애운 보려고 그랬네 형. 내 연애운을 왜 봐? 궁금해서. 아, 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게 나와? 없다. 뭐 이렇게 나오나? 많다고 나오지 않을까? 백지장. 아, 뭐 이런 게 나오나? 진짜 그런 거 아니고 계속 연애운이 시달림 뭐. 저희 그 채널이 앞으로 그 이제 흥할지 뭐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좀 약간 공적인 거고 사적인 거로는 뭐 그 나의 어떤 뭐 직업은? 금전이랑 직업. 금전 직업은 이런 거를 한번 봐봅시다. 갑자기? 네. 시청... 갑자기가 아니고 오늘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 그렇긴 한데 내가 이걸 하자고 했지만 아니 뭐 너무 구독자분들이나 뭐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 아니 보고서는 만약에 점기가 괜찮으면 네. 파트론 구독자분들도 신청하셔서 오셔서 보는 걸로 댓글을 추첨을 통해서 댓글을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모르는 거야. 1회를 볼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좋아요. 아, 우리 저 돼지보살님 그 여기 뭐죠? 강남에서 꽤 유명해요. 잘 봐. 네. 존 데이지입니다. 존 데이지 도사님. 네. 도사님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유학했어요. 어디서? 구라파? 구라파? 아, 이거. 네. 예. 구한말 같이 이렇게 구라파라고. 구라 쳐야 되거든. 아, 구라를 쳐야 돼서. 구라, 구라 요런 조크도 되게 구한말 조크네요. 아주 그 그. 좋아요. 자, 오늘 그러면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저희 채널에 대한 걸 볼까요? 쇼 분량 S, 여성 게스트, 그다음에 화제성. 이건 어그로라고 볼 수 있지. 근데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초대한다는 소리예요? 아니 뭐 지난번에 봤는데 우리한테 약간 부족한 거. 우리가 너무 어그로를 안 끌어. 너무 와가지고 정보만 전달하는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그. 예. 여성 게스트가 여성 멤버가 없다는 거 감수성 도화가 없다 아 그래 도화가 없다는 거 그치 그치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이런저런 뭐 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직업 운 금전 운 이렇게 해서 보는 걸로 네 됐습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화면에 글자가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약간 기대가 되네요 왜요? 기대가 되네요. 왜 기대가 되니까? 아, 워낙에 용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셔가지고. 시끄러워요. 예. 네, 됐어 그냥.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네. 다소 곳이 있어야 되나요? 건방지게 있어도 나올. 상관없어요. 가능해. 어. 진실의 주머니. 정인 줄 알지. 아 이거 불길한 거 아닌가 이거? 약간. 이거 지금 불길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짓도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테테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문대 약간 좀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대충 성는 거 같은데 타짜는 아닌 걸로 타짜는 아닌 걸로 다섯 가지 카드가 뽑혀 나오네요 그랜드 마더가 나왔습니다 그랜드 마더 할머니가 나오셨고요 이분은 삼국지에 나오시는 그분 아닌가요? 관운장이 나오셨어요 예, 약간 다른 버전의 관원장이 나오셨고요. 아, 이건 뭐지? 상여가 나가는 게 나왔어요. 아, 신의 물에서 놀아나고 있는 약간 그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원인 현재 결과 미래랍니다. 네네. 더 이제 쪼이는 맛이 있군요. 네네. 신지훈 뭐래? 예, 예. 예. 아까 카드 보셨죠? 예. 밑장 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나온 화면이 요거가 나왔고요. 요 두 분은 비슷한 캐릭터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보이나요? 오케이 네 나오고 네 요게 이제 상여 나가는 게 나왔고 마지막 카드가 좀 이 마음에 드네요
네, 이번 시냇물에서 신나게 놀아나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예. 위에 여기 저 상평 통보 보이시나요? 상평 통보? 네, 엽전이 이렇게. 제가 만진다고 부정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죠? 네, 없습니다. 네, 네. 할머니가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냥 집안의 큰 어르신으로서 돈을 보살피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게 화재성과 원인이 나온 건 여기서는 그냥 큰 이익 없이 나대는 것보다 조용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 같지만 알찬 소득이 있다. 아~ 우리 화재성이 생각보다 원래 나쁘지 않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원인은 그래요. 네. 현재가 네. 관우 같잖아요. 딱 관우네. 응, 관우야 이거. 관우자. 이게 관우네. 관우 좋은 뜻인데 현재 관련해서 나온 게 네. 관우가 어떻게 보면 다 좋은데 네. 유비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이인자의 삶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 뭘까? 무슨 의미지? 화재성 관련해서는 네. 지금 이 정도가 적당하다. 아, 진짜요? 함부로 너무 틀려고 하지 마라. 너무 틀려고 하지 마라. 동방지국천왕이네요. 이거 약간 사천왕이네. 사천왕 중에 동방지국천왕 나왔습니다. 미래담이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관성진화 담당하고 색깔은 푸른색을 뜻하고 좋은 뜻이네요. 아, 좋은 뜻인가요? 네, 그럼요. 어차피 결과는 우리가 화재성이 가지됩니다. 화재성이 생긴다고. 아, 화재성이 생긴다고. 미래. 아, 미래. 어차피 지금 좀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가도 네네. 나중에 화재성이 생길 거래요. 어떤 걸로 화재가 생길까? 궁금하네요. 그건 이제 미래를 보면 알겠죠. 네네, 미래를 보면. 시기라 상여, 장례식. 상여가 나왔어요. 그건 좋은 뜻은 아닌데. 이제 찾아보겠죠. 초상이네. 초상. 네. 아. 여기서는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네. 초상인데? 네. 초상 자체가 겉으로는 비관적이지만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뜻이네요. 겉으로는 비관적인데 또 다른 기회가 온다. 화재성 관련한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네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고 네. 뭐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아, 했으니까 그냥. 우리 화재성에 못 미치는 것 같아도 어차피 또 다른 기회가 온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돈도 돈인데 요 밑에 그 시냇가에서 이 쌍쌍 파티로 쌍쌍 파티? 네, 이렇게 놀아. 아이고 이 아저씨 진짜.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저희가 세 명인데 이렇게 쌍쌍이야 이렇게. 아~ 세 명이 세 명 그림 보면. 세 명이 다 쌍쌍이네요. 네네. 뭐야 도대체 저거. 엽전 1에서 10까지. 구골 신께서 저희를 좀 약간 구고 네.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신께서. 그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신데. 거대한 글로벌한 신이잖아요. 글로벌 갓 구글신. 구설수인데. 네. 구설수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구설수. 화재성 관련해서 구설수가 나온 거는 네. 결국에는 미래에 구설수 관련해서 우리가 겉으론 비관적인 뭐 그런 일이 생길 네. 수 있는데 또 다른 기회가 된다는 뜻이고 화재성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나쁘지 않아요. 구설수는 그 뭐지? 사람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내린다는 그런 얘긴데. 그렇죠. 좋든 나쁘든. 그런가요? 유튜브에서는 네. 필수 불가결이죠. 하긴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유흥도 뜻한데요. 아, 유흥? 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여자 문제가 생겨서 여자 문제가 아, 생겨서 무슨 얘기예요? 여자 문제라니. 여자 문제가 생겨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자 문제라니. 구설수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아니, 아니,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럼요. 채널의 존폐를 담당할 만한 구설수는 그건 뭐 우리 대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야 뭐 그냥. 뭘 아찔하네요. 아, 이거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니까. 네. 아,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미래 이거는 내년쯤에 나오겠네요. 내년. 내년. 네. 내년 말. 내년 말. 네. 지금으로부터 1년 후. 그런데 그래서 4분기니까 10, 11, 12 정도니까. 이거는 이것도 내년 말. 내년 말. 무슨 구설수가 생길까? 무슨 구설수일까요? 그러게요. 머니포가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네. 아 때에 따라서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확실히 구설수야 이거. 네. 근데 이게 돈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보면 화재성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고 그랬고 요거랑 요거랑 엮어서 보면 뭔가 우리 원치 않게 구설수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떡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야 여기 맨 마지막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써 있어요. 뭐요?
여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몰수할 수도 있다. 예. 그러네.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네, 읽으니까 더 약간 약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점이라는 거는 이 보고서는 뭔가 이렇게 좀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할 건 조심하고. 일기예보 같은 거잖아요. 희망을 가질 건 갖고 하자는 거니까. 네네. 우리 다 조심하자. 그래. 네. 알겠습니다. 유흥이라 이런 건 좀 약간 네, 좀 그러네요. 좋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돈과 이제 금전운을 하나 끝났네. 네네. 그럼 최 실장님의 개인적인 운. 아,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차피 형이 뭐 우리 원치한테는 우리 팀을 대표하기도 하고. 네. 형 금전운이 좋으면 뭐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맞아. 과거예요? 에이! 응? 왜? 별일이 없어서. 어? 아, 별일이 없어서. 에이, 아, 예. 저 사람 편하게 살았네. 아, 진짜. 에이. 도사님 되게 못해 처먹으셨네요. 진짜. 별일이 없네. 아이고. 에이. 그냥 이거는 그냥 돛담 순풍에 난 돛담배 과거도 그냥 꾸준히 잘 벌었고. 고음은 되게 우직하고 정직하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금전이랑 나쁘지 않고 현재도 말이 이동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금전 수상 타격에 말 타고 준비하고 잘 가고 있고 뭐든지 잘하는 팔방매인이고 좋은 굉장히 지혜랑 똑똑함을 상징합니다. 아. 미래도 네네. 놀면서 돈 벌게 생겼어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 절구도 이게 곡식 추수하듯이 쭉 하는 거라서 좋은 뜻이에요. 그러게. 네, 지금까지 제가 직업을 이거 재미가 너무 없는데요? 어? 재미가 없어. 뭐 재미가 아니 뭐 이게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어, 카드 중에 이상한 것도 많은데 분명히. 뭐 이상한 거 뭐요? 금전운 관련 야단이라든지 뭐 화재 이런 거 있잖아. 왜 겨울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놀면서 믿는 도끼 배신당하는 거 뭐 이런 거 배우 노인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 어쨌건 저는 그냥 뭐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 업앤다운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게. 펜더도 있어야 되는데. 풍류 너무 그 재미가 없네요. 마지막에 네. 풍류 좀 인상 깊고요. 풍류가 저게 뭐 네.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계속 일한다. 제가 근데 지금까지 항상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제가 했을 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다 주로 직업을 선택해 왔거든요. 에이 그렇죠. 재미없어. 저 절구도 네. 그 유튜브로 유명한 사람이 철군가요. 아, 유튜브로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겠다. 그런 해석도 되게 좋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해석하는 게 되게 마음 이것도 절구인데 꾸준돼서 안정되고 이렇게 이런 거라 금전 관련해서 되게 좋은 게 좋은 건 뭐 그렇구나. 왜 이렇게 속상해요? 좋으면 좋은 거지. 팔방미인의 재미없어서. 여우다. 내 생각에는 우리 저 말고 이제 효쌤이 좀 재밌을 것 같아. 네, 선생님. 자, 저랑 이제 파트너 네. 체인지 한번 해볼까요? 아, 체인지. 네. 연애 궁금한 거 써보세요. 직업. 직업 좋아요? 직업은? 직업은 뮤지션 같은 거 되고 싶으신 거죠? 직업이 뭐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이대로 갈지, 아니면 나중에 뭐 사업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거 역시 금전. 우리 다 똑같아. 예. 어, 사실 뭐 금전을 말고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 네. 갑자기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 대사 생각나네요. 싸늘하다. 싸늘하다. 심장이 미소가 나라 박힌다. 그게 뭐야? 어? 타짜인데.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아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난 돈만 받으면. 어, 이 여기는 이 포도청인데 이거는 그쵸? 동원 여기는 네. 네. 진도? 네. 밑빠진 독이 나왔습니다. 밑빠진 독. 어우 야 이거는 뭐 중전 누가 봐도 알 것 같아요. 팔방미. 네. 팔방민과 중전은 내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 누구야? 아 여기 마지막에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네. 금전 어. 관련해서 어, 저기도 저기 있습니다. 저기 나왔네요. 4대 천왕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네네. 아, 야. 과거 네. 동원은 구설 12 극한 분노 이런 건데 금전 관련해서 뭐 안 좋았단 얘기죠. 안 좋아. 과거는 네, 밑 빠지도 말 안 해도 알겠죠. 사실 실제로 그랬죠. 네네.
발전하는 이거는 뭐 점을 못 보는 제가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뭐 점점 경기도로 내려가서 네네. 서울로 못 올라왔어. 현재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네네. 아, 우리 중전은 우리 저 휴쌤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냥 어머니도 되고 형수님도 둘 다 됩니다. 지금. 팔방미인은 우리 효쌤 같아. 내가 봤을 적에 본인을 뜻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금전은 관련해서 효쌤이 또 못하는 게 없고요. 또 팔방미인이라 잘하는 것도 없고 네. 지금 음악, 되게 좋아요. 음악도 되게 잘하고 아 미래가 근데 미래 마지막 카드 저게 너무 좋습니다. 네, 열정적인 사랑이 나왔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금전에서 열정적인 금전 관련해서 배나 보면 그 나무라니 괜찮아. 잠깐만 어떤 뜻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돈을 더 많이 벌 건가 봐요. 이게 번창하는 사업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래요. 오, 오 금전운이. 오, 야. 아, 네. 그래서 그 직업보다는 금전을 먼저 보라고 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4대 천왕 중에 비파 들고 계신 북방 천왕인데. 북방 천왕. 북방 담은 천왕이래. 네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킥 나왔습니다 킥 지금. 뭐지? 네, 발차기란 뜻인가요? 킥. 네. 이거 봐 그냥 왜? 재밌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어도 되나요? 아니 뭐 좀 읽어보세요. 네, 저는... 첫 번째 유리할 때에는 나보다 못한 자들을 잘 관리하는 직업에도 능할 수 있다. 두 번째에 나온 게 유흥 관련. 그러나 불리할 때에는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게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온 거는요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며 북쪽일 가능성이 높고. 어두운 곳이 되거나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사업이거나 그러한 위치에 연루된다. 사람들이 약간 구설수에 오른다는 뜻인 것 같으니까 금전은 자체는 좋습니다. 이걸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을 수 있는. 네. 아, 네네. 그래서 돈, 그때 돼서 돈 많이 막 벌고 벤츠 굴리고 댕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방송 안 할 건가요? 아니 아니.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배나무. 그럼 뭐 어떻게? 티를 안 내면 돼. 티를 안 내면 오 얘기하지 마. 어느 날부터 갑자기 효쌤이 안 보이면 알겠습니다. 아, 이런... 지금부터라도 그냥 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우리 점 보는 거를 네. 이거 타로 하는 거를 네.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모르죠. 영미 형이 알아서 하겠지.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야. 어차피 두 분은 안 보잖아요. 나도 안 보지. 뭐. 아니 상관, 봐요. 상관 없잖아. 보는데 그냥 이제... 내가 다 할게. 아씨. 아, 봐요. 내가 독박 쓸게 그냥. 좋아. 아차. 직업은 흐름을 보여주세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효곤 선배 사랑하니까요. Love. 뭐래 미친놈아. Baby. 미쳤어. 이상해졌어. 에이, 많이 힘드신가 보다 요새. 아, 직업이. 직업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과거에는. 과거도 그랬으나? 괜찮았습니다. 그러게요. 직업운이 괜찮아요. 팔방미는 항상 네. 나오네. 생각보다 못하는 게 없는 사람. 실속이 있고 뭐 그런 거고 팔방미인도 진짜 또 나왔는데 재주가 많아요. 현재도 이게 꾸준한 수입 뭐 이런 거고 이건 새벽의 기운 뭐 배가 온다 뭐 이런 거라 미래가 성균관이 목표 진학 뭐 대학자 이런 거라 엄청 성공 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한답니다. 바뀐다기보단 이것도 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게 모든 게 지금 직업이 바뀐다기보다는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직업에서 좀 더 커진다는 의미라 모든 게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어요. 네. 구설수 뭐 다툼 이런 게 있어서 역시 요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봄이랑 중전도 엄청 좋습니다.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뭐 어머니 말씀을 잘 따르세요. 저모도 봅니까? 역시 용하시다. 예, 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예, 유명하신 돼지고살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뭐 저희가 이렇게 좀 네네. 약간 평소랑은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런 스페셜한 시간 한번 좀 가져봤는데. 요새 뭐 그 시절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도 이제 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대충 예상도 되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격전지가 네 군데가 있어요. 여기 중에 두 개만 이제 먹으면 뒤집힌다고 하는데 네. 아주 조마조마하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우리나라는 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맞죠. 또 하나는 이제 또 아직도 이제 사그러들고 있지 않는 예, 이 바이러스의 위협.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다들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 보살님 같은 약간 이런 무속인들이 좀 수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많이들 와가지고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약간 그 내리는 비를 약간 일기예보고 피하는 약간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면서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점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마음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잃고 살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컨텐츠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로 만든 거니까 갑자기 왜 저 사람도 나가 저 뭐지 이러면서 어리둥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번 에피소드는 재미로 보고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오늘 재밌었는데 네네.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 뽑은 거야?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